안녕하십니까 스포츠 뉴스입니다. 20세 이하 월드컵에서 우리 대표팀이 잠시 후 잉글랜드와 조별리그 3차전을 치릅니다. 비겨도 조 1위가 되지만 반드시 사상 첫 3연승으로 새 역사를 쓰겠다는 각오입니다. 김영렬 기자입니다. 빅딜 태극 전사들의 화끈한 골잔치 속에 1, 2차전 합쳐 6만 5천 명의 구름관중이 몰렸던 전주 월드컵 경기장의 열기가 오늘은 이곳 수원에서 뜨겁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4만 4천 전 좌석의 티켓이 일찌감치 매진된 가운데 이렇게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붉은 옷을 차려입은 팬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화이팅! 또 주말을 앞둔 광화문에서도 길거리 응원이 펼쳐져 대한민국의 함성이 울려퍼질 전망입니다. 일찌감치 16강행을 확정한 대표팀은 잉글랜드전에서 새로운 전술을 선보입니다. 조용욱의 하승훈과 함께 새로운 투톱을 이루고 임민혁과 이승모 등이 이성 공격을 담당하는 352 포메이션으로 스피드가 느린 잉글랜드의 중앙 수비진을 집중 공략할 계획입니다. 에이스 이승우와 백승호는 휴식을 위해 선발에선 빠지고 후반전 출격을 준비합니다. 무성 모든 건 머리 안에 담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든 잉글랜드라는 팀을 이겨보기 위해서 준비했고 또한 이기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상 첫 조별리그 3연승으로 34년 만에 4강, 그 이상을 향한 태극전사들의 힘찬 질주가 잠시 후 시작됩니다. SBS 김영렬입니다. B조에서는 멕시코가 베네수엘라에 지고도 16강에 합류했습니다. 이게 다 바누아투 덕분이었습니다. 조 2위였던 멕시코는 전반 33분 베네수엘라 코르도바에게 결승골을 내주고 1대0으로 졌습니다. 이대로라면 바누아투의 3대0으로 앞섰던 독일에 조 2위를 내줄 위기였는데요. 그런데 바누아투가 후반에 두 골을 뽑아준 덕분에 독일이 3대2로 승리하는 데 그치면서 멕시코가 독일에 골 득실에서 한 골 앞서며 2위를 지켜냈고 16강행 티켓도 거머쥐었습니다.